아킬레스건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다 같이 죽고 다 같이 합동 장례식 하자. 팀이 놓기지 말라니까. 언제든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죠. 저희 유튜브 구독 및 팔로우 like and subscribe. 감사합니다. 준비했네 이거. 야, 이거 언제 짰어? 가장 최근에 듣고 운 곡은 무엇인가요? 조만 조금도 듣다 봤어요. 그거 장난 아니야 진짜. 아니 녹음을 했는데 그걸 듣고 있냐고. 디스크 터진 게 떠올라서. 아 그런가 봐. 그 후렴을 잘 들어보시면 제 디스크 7번째가 들립니다. 디스크. 소원이 형. 저는 나카시마 미카님이 라이브에서 와인색 드레스 입고 내가 죽고 싶다고 생각한 것은 부른 영상이고 그거 보고서 많이 울었었죠. 사실은 아까 저기서 보다가 또 울었어요. 아 근데 내가 아까 왔을 때 기분이 좀 이렇게 다운되어 있었구나. 오케이 다음 질문. 이 멤버의 이것은 정말 질투난다 하는 것이 있을까요? 와 이거 막 있지 많지. 저는 일단 연태형의 완력. 완력. 아니 진짜 이거는 진짜 뭐 막 내가 막 이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연태형 와서 이렇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요. 아 정말 정말 부럽고. 연태형은? 저는 승원이 꼼꼼함이요. 저는 재현이 영어 실력. 저는 승원이 형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투표. 승원이 형이 그 바지 핏이 진짜 예쁘거든요. 너무 부럽고 매번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영준은 아무도 질투를 안 하는 건가? 그렇네. 아니야. 밴드 색깔과 맞지 않아서 빠이 한 분들이 아쉽지 않으신가요? 아 많이 아쉽죠. 진짜 우리가 같이 만들었던 그 추억이 아쉽더라고. 굉장히 이렇게 추억은 남아 있어. 추억은 남아 있어. 아니 뭐 그런 게 어쨌든 추억이 남아 있지만 그 오빠와 함께 추억도 사라지고 막 그렇게 잘 걸어야. 잘 걸어. 잠깐 끊었다 할게. 가사는 정말 좋거든요. 다음번에 꼭 다시 쓰자. 여러분 저희 노래 가사 다 좋습니다. 깨알 뭐 해도 돼? 아 해. 이미 했지만? 잘했어. 다음! 본인의 장례식에서 흘러나왔으면 하는 노래는? 좋은 밤 좋은 꿈? 힘없는 노래지. 근데 이거 좀 소리 좋네. 근데 나도 딱 똑같은 생각을 해 형이랑. 아 진짜? 아까부터 했어가지고. 힘없는 버전은 가사도 그렇고 진짜 그냥 다 같이 죽고 다 같이 합동 장례식 하자. 아 그러면 누가 한 명이 죽으면 같이 묻자. 같이 묻자. 쓸 것만 없어요. 영주의 개인 질문이 또 있네요. 개인 질문이요? 서현주님은 왜 인스타가 없나요? 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SNS에 별로 취미가 없어서 싸이월드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93년생인데 버디버디 홈피 그냥 조금 찌글락찌글락 하다가 네이트온 메신저만 조금 사용하고 이제 그래서 인스타 취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일단 공식 오피셜 계정 관리를 열심히 제가 또 하고 있죠. 같이 본인이 쓰고도 와 이건 진짜 장난 아니다 싶던 가사, 리프, 라인 등등이 있을까요? 저부터 얘기할게. 오 드디어 먼저. 아 나 이거 하나 있거든. 오케이. 내가 진짜 유일하게 이거는 진짜 했었다. V 인트로 리프. 그때 내가 기억이 나는 게 그거 쓰고 나서 굉장히 막 뿌듯해가지고 아 그게 티가 났어. 그리고 나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저는 21st Century Kingdom의 가사 그리고 온즈 베이스 라인 힘들게 썼지만 와 이거 쩐다. 고요합니다. 네. 아 예. 저는 멜로디는 Behind the Trees 후렴 멜로디 그때 좀 아 이거 좋은 멜로디가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가사는 그 좋은 밤 좋은 꿈 가사가 네, 그거 진짜 잘 쓴 것 같아요. 네 그때 쓰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진심을 담은 가사죠. 네 아 그거 쓰고 나서 이거는 진짜 좋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워러프 올리드. 아, 그 중간에 나오는 그 앞에 벌스도 그렇고 엄청 고민을 했던 곡이기 때문에 그 우울함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가장 많이 고민했던 곡. 이거는 진짜 맨 처음에 연태형이 들어가잖아. 아, 나 그 필링 진짜 좋은 것 같아. 음악적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밴드나 가수가 있나요? 있지. 아 이거 할 얘기가 이거 이것만 50분 할 수 있어? 내 어릴 때 기억에 딱 첫 번째 남는 게 그 패닉의 UFO라는 곡이었어. 내 어릴 때 기억에 그 컴퓨터 게임을 하던 TV를 보던 옛날 카세트 테이프 있었는데 그 노래가 항상 나와서 그 노래가 내 기억이 많이 나. 그때부터 이제 이정용을 좋아했고 그래서 지금 영준 뭐하니?
아, 이거 스트레치 한 겁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밴드들이 있지만 진짜 처음으로 딱 빠졌던 거는 너바나 네버마인드 앨범이에요. 제가 처음으로 CD를 샀던 앨범이었어요. 네, 저도 처음으로 CD를 산 게 이제 존 메이어. 존 메이어의 Where the Light Is 앨범부터 Room for Squares부터 다 샀죠. 처음으로 제 돈 주고 앨범을 산 게 Red Hot Chili Peppers. 아, 브로드 슈가 섹스 뮤직. 아, 다음. 해장 뭘로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해장! 아, 이건, 이건 또 우리 팀 우리 분위기가 싫대요. 저는 뼈해장국. 아, 뼈해장국. 저는 그냥 음료수, 다른 거. 네, 끝입니다. 해장을 안 해요. 네, 술을 잘 안 먹어서. 다음! 요즘 키가 몇이에요? 아, 저 여기서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밝히겠습니다. 저는 좀 높여서 얘기해. 아니, 안 돼. 높여서 얘기하면 안 돼. 어쨌든 나중에 뽀록나. 174cm. 높이지 말라니까? 잔인하고 사나운 공격이었습니다. 다음 질문. 정리하고 저기 하고 영감을 위해 가장 노력하는 것은? 영감이 떠오르면은 무조건 기록해 두는 것. 맞아요. 저도 항상 이제 제 핸드폰 메모장에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진짜 많습니다. 저는 뭐 공부 말고 영상도 많이 보고. 다음. 아니, 이제 영어 질문이요. 예. 영어로 읽어야 되나요? 이런 좀. How much you should say how now influenced your music? Oh, how now influenced your music? Now's music, Now's music moves people's heart. 다음! 요즘 자주 듣는 노래 가수는? 저 요즘 콜드플레이 이지 Warning Sign. 아, 네, 저도 콜드플레이 이지 Major Minus. 메이저 마이너스가 2집에 있습니까? 아니, 메이저 마이너스 4집이구나! 어. 와! 여기다가 다시 앉아, 키 커 보인다. 그니까 저는 약간 멤버들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개가 있어요. 모브닝의 모브닝 그날의 우리는 오늘과 같을 수 있을까라는 곡이랑 그리고 일본 아티스트인 아이묭의 스타리노 세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멤버 넷이 놀이동산에 갈 계획 있으신가요? 네! 이거 조만간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놀이동산 브이로그 너무 보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가면은 아이키만 가야죠. 아이키만 가야죠. 다음, 어렸을 적 꿈과 지금의 꿈. 많이 달라졌는데? 많이 달라졌지. 어렸을 적 꿈이 뭐였어? 어렸을 때는 저는 그 경찰이랑 과학자. 오, 경찰. 경찰은 살짝 걸쳤네. 경찰 외경 갖고 왔어요. 네, 임자는 뭐가 꿈이었나? 저는 어렸을 때 유엔 사무총장의 꿈이었고요. 아, 근데 알 거야. 그 옛날에 얘기했었잖아. 지금은 계속 밴드로 잘 되는 거. 저는 9살 때부터 29살 때까지 계속 꿈이 하나였습니다. 사범님으로 백반도 사범님. 실제로 10년 동안 일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밴드여서 이쪽에 친구들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 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공학자, 네. 공학자. 아이언맨이라는 영화를 보고 이상을 본 거죠. 그리고 아, 저게 이상이구나 했는데 가보니까 웬걸 전구도 못 갈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네, 지금은 락스타가 되고 싶어요. 다음! 뭐 야외 공연 계획 있으신가요? 너무 하고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불러주세요. 어디든. 도서 산간 지역 갑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 질문이야? 마지막 질문. 질문은 아니고 사랑합니다 너드 커넥션. 저희도 사랑합니다. 끝났어? 네, 이제 다 끝났어. 마무리 멘트. 마무리 영주가 마무리. 아, 되게 어우 긴 시간인데 재밌었다. 그러게요. 그 한 시간 넘었는데. 네, 여러분 어쨌든 Q&A 시간이었고요. 너무너무 행복했고 유익했고 여러분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너드 커넥션이었습니다. 아, 고생했어. 아유, 허리 아파. 아우, 힘들다. 재밌다. 아, 그러게. 아, 허리 아파. 생각보다 조금 더 걸렸네. 와우. 그럼 내가 여태까지 거짓말 했던 것도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어, 근데 우리 그냥 넘어갔어. 그냥 넘어가줬어? 어. 왜? 너는 우리 멤버니까. 아!